K-POP 열풍으로 세계 각지에서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음악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알리는 국악그룹이 있습니다. 퓨전 국악그룹 비단이 불국사와 팔만대장경 등을 주제로 5집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불국사를 건립한 신라인들의 염원을 담은 곡 파랑새의 꿈. 법보종찰 해인사를 배경으로 팔만대장경의 신비로움을 담은 곡 팔만호국불, 훈민정음, 한옥, 한복 등 한국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미디어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다섯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불교가 전통적으로 민족의 종교로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약 80% 정도가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불국사와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타이틀곡 출두가는 부패한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던 암행어사 출두 장면을 묘사한 곡으로 역동적인 리듬을 통해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보입니다. 가사에 숨겨진 내 욕심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올해 대선에서 청렴한 국가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퓨전 국악그룹 비단은 지난 네 번의 음반을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음악과 영상 콘텐츠로 개발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넷플릭스와 전통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음원 사용 계약을 체결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소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9개 언어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다니다 보면 국제 행사를 이제 많이 다니게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공연을 들려드려도 그냥 뭐 음악만 듣고 이렇게 끝나고 국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왕 공연을 할 거면 우리나라의 국악기와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저 사람들이 쉽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김기범 대표와 퓨전 국악그룹 비단은 K-POP으로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한 가운데 전통의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며 관련 활동들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